이거는 조금 다른 주제입니다. 그래서 this의 name, 여전히 this가 들어가 있고 use는 존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이전에 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say 다음에 cal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에피소드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뭘 빼먹느냐니까 이전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얘는 잠시 닫아놓죠. 닫아놓고 보면은 여기 say hi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부분을 요 네 줄을 두 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인 것이 밑에는 요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 내용을 요 네 줄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한 줄로 표현해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요 부분을 한 줄로 표현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게 별개의 딴 게 아니라 콜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의 아니라 그냥 요것을 하나로 표현한 한 줄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지우고 다음에 얘도 좀 지워놓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존과 어드민이 나오죠. 아름답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옷을 지워놓고 이는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살렸어. 이 부분도 살려야겠죠? 됐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user name은 존입니다. this의 name, 다음에 phrase, 아규먼트를 하나 받았네요.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은 이렇게 전달하면 됩니다. 먼저 유저가 앞에 나오고, 그죠? 유저가 앞에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요거, 요것만 얘기하는 것은 요거예요. 이렇게 서로 어울리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 펑션, say라고 하는 펑션에 전달하는 아규먼트는 두 번째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동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컨솔 얼러트가 나왔네요. 얼러트가 아니라 컨솔 로그. 컨솔 시작하면은 오른쪽에 존 헬로 나오죠. 너무 아름답죠? 그죠?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손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봤던 바로 그 예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이번에는 펑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펑크 콜 디스를 전달합니다. 그죠? 디스 다음에 X입니다. 이 디스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이 디스는 지금 슬로우, 이 슬로우 펑션, 지금 이 펑션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워크.슬로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슬로우라고 하는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얘가 리턴하는 값, 얘가 리턴한 이 펑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펑션은 지금 정확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펑션이 하나 리턴됐죠? 이 펑션이 들어가는 자리는 정확히 워크 오브젝트의 슬로우라고 하는 키에 담기게 됩니다. 슬로우라는 키가 그것을 이 펑션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펑션의 주어는 누군가요? 워크죠. 그죠? 이 펑션의 주어가 워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this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이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전에는 let result 다음에 equal func x였잖아요. 이때 펑크는 어떻게 되죠? this가 주어가 없어요. 앞에 주어가 없죠. 주어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어를 서로 어울리게 해줘야 되겠죠. 어울리게 해주는 방식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문장은 풀었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풀었으면은 요것을 그럼 여러분의 과제를 내볼게요. 요것이 이게 하나잖아요. 요것을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플러스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동작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동작하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alert를 했군요. alert로 되어 있는 부분을 console.log으로 바꾸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얘만 있을 게 아니라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console.log 해서 보죠. 지우고 동작하면은 정확하게 다 보이고 있죠. cold with it to to 얘는 어디서 나왔나요? 얘는 제가 console.log 의식해놓은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넣는 것이 f slow라는 function. 자,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정확히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판단하면 되나요? 요것을 요것을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요렇게 바꿔보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바꿔보라는 거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정확히 이해하신 거예요.